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회장 선거 포스터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부받은 디자인 원고 위에 필기구와 자를 이용하여 가로, 세로 크기를 측정한 후 각 4등분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작품 규격과 외곽선의 생략 여부를 확인하고 재단선은 3mm의 재단 여유를 두고 표시해야 하므로 실제 작업할 창의 크기는 너비 186mm, 높이 261mm가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제공되는 소스를 확인하고 직접 그려야 할 요소들을 파악하여 각각의 작업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계획하셔야 합니다. 먼저 일러스트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하고 파일, 뉴 메뉴를 클릭합니다. 뉴 도큐멘트 대화 상자에서 단위는 밀리미터로 설정하고 위드는 186, 하이트는 261로 설정하겠습니다. 컬러 모드는 CMYK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레이어 1의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그리드로 변경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렉탱귤러 그리드 툴을 선택하고 화면을 클릭해서 렉탱귤러 그리드 툴 옵션스에서 위드는 180, 하이트는 255로 설정하고 각각 16등분으로 나누기에 호리젠탈 디바이더와 버티컬 디바이더에 3을 입력하겠습니다. OK 버튼을 클릭하고 윈도우 얼라인 패널을 엽니다. 얼라인 2에 얼라인 2 아트보드로 설정하고 각각 중앙에 오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락 셀렉션 메뉴를 선택해서 만든 격자 도형을 잠가줍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을 클릭하고 격자 도형의 꼭지점에 맞춰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대각선을 그려넣습니다. 대각선이 모두 그려졌으면 Ctrl A를 눌러 대각선을 모두 선택하고 Reflect 툴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바티컬로 설정하고 Copy 버튼을 클릭해서 반대로 복사되게 합니다. 오브젝트 Unlock All 메뉴를 클릭해서 잠가둔 격자 도형을 다시 풀어줍니다. Ctrl A를 눌러 도형과 대각선을 모두 선택하고 선색을 빨강색으로 설정하겠습니다.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설정한 후 파일, 세이브 메뉴를 클릭하여 일러스트 작업으로 입력하고 저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속 일러스트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그리드 레이어를 잠그고 새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새 레이어 위치를 그리드 아래로 이동시킵니다. 레이어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도형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뷰, 쇼 그리드 메뉴를 클릭하여 그리드를 화면에 보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스냅 투 그리드를 선택해서 스냅 투 그리드와 스냅 투 포인트가 모두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회전 배경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렉탱글 툴을 더블 클릭하고 작업창의 빈 공간에 긴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색을 C100, M0, Y0, K0으로 설정하고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딜리트 앵커 포인트 툴을 선택하고 사각형의 오른쪽 아래 점을 클릭합니다. 셀렉션 툴로 오브젝트를 다시 선택한 후 로테이트 툴을 선택합니다. Alt를 누른 상태에서 조형의 아래점 꼭지점 포인트를 클릭해서 로테이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앵글은 20도로 설정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복사된 도형을 선택하고 Ctrl D를 여러 번 눌러 원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모든 도형을 선택하고 오브젝트 그룹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도형을 작업창으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도형의 크기를 적절히 조절하여 화면을 모두 채우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빈 공간이 보이지 않도록 모두 채우겠습니다. 다시 렉탱글 툴을 클릭하고 화면의 위쪽 모서리부터 아래쪽 모서리까지 꽉 차도록 사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다시 두 도형을 만들어진 두 도형을 모두 선택하겠습니다. 윈도우 패스파인더 메뉴를 엽니다.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크롭 다시 트림을 클릭해서 도형에 적용시킵니다. 다음으로 말풍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면에 빈 공간을 확보하고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합니다. 작업창의 빈 공간에 드래그한 후 드래그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떼지 말고 방향키 화살표를 이용하여 라운드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연색을 C0, M0, Y100, K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트윌 툴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합니다. 디테일은 10, 심플리파이는 10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알트를 누른 상태에서 영역을 지정해 줍니다. 마우스 버튼을 길게 클릭해서 아래쪽에 꼬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스무스 툴을 클릭합니다. 부드러운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적당하게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색을 C0, M0, Y0, K0으로 설정하고 윈도우스 스트로크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신이 만든 도형의 크기와 적절하게 맞게 외곽선이 나올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20 정도로 설정하고 Align Stroke는 Align Stroke to Outside로 설정하겠습니다. 오브젝트 Pass Outline Stroke로 면의 속성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끝이 모양이 이상하므로 Direct Selection Tool을 클릭하여 자유로운 곡선 형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적당한 모양으로 만든 후 말풍선 안에 문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ype Tool을 클릭하고 Ctrl T를 눌러 문자 패널을 나타낸 후 세 가지 즐거움을 입력하겠습니다. 크기를 적당하게 설정한 후 폰트는 디자인 원고와 비슷하게 설정하도록 합니다. 문자의 색을 C100, M0, Y0, K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문자가 조금 얇아 보이므로 두껍게 설정하기 위해서 외곽선의 색상을 같은 색상으로 설정하겠습니다. C100, M0, Y0, K0으로 설정하고 스트로크 패널에서 적당한 두께를 설정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적당하게 설정하겠습니다. 타입 Create Outline을 클릭해서 면의 속성으로 바꿔줍니다. 오브젝트 언그룹 메뉴를 선택해서 각각의 문자로 설정한 후 각 문자의 크기를 적당한 크기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적당한 모양으로 배치한 후 문자를 모두 선택하고 오브젝트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역시 면의 속성으로 변경합니다.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모든 문자가 선택된 상태에서 유나이티드를 클릭해서 단순한 면의 형태로 바꿔줍니다. 선색을 C0, M0,
Y0, K0으로 지정하고 스트로크 패널에서 웨이트를 4 정도 아웃사이드로 설정하겠습니다. 네, 5 정도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브젝트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모두 면의 속성으로 바꿔준 후 문자와 말풍선 모두를 선택하고 컨트롤 G를 눌러 그룹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요술 램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면에 빈 공간으로 이동하고 립스 툴을 클릭하여 가로가 살짝 낀 타원형을 만듭니다. 면색을 C100, M0, Y0, K0으로 설정하고 펜 툴을 이용하여 위쪽에 주둥이 쪽 모양을 그립니다. 셀렉션 툴로 만들어진 두 도형을 선택한 후 패스 파인더 패널에 유나이티드를 클릭해서 하나의 도형으로 합쳐줍니다. 선색을 C0, M0, Y0, K0으로 설정하고 스트로크 패널에서 두께를 자신이 만든 오브젝트 크기에 따라 적당한 크기로 웨이트를 설정합니다. Align to Outside로 설정하여 밖으로 외곽선이 나오도록 합니다. 다시 일립스 툴을 클릭하여 화면에 타원형을 그립니다. 이때 외곽선은 기본인 1포인트로 3포인트 정도로 4포인트 정도로 설정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여 약 80% 정도로 설정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위치를 다음과 같은 위치로 이동한 후 면색을 흰색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뚜껑의 손잡이 모양을 그려보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사각형을 그리고 면색을 C100, M0,
Y0, K0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선은 없음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다시 일립스 툴로 사각형의 위쪽을 둥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번에는 흰색으로 테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4 정도로 설정하겠습니다. 다시 원을 선택하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여 약 70% 정도로 설정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만들어진 큰 원을 선택하고 Alt Shift 버튼을 누른 채 복사하여 아래쪽에 배치하고 선은 없음으로 설정하고 Arrange Step Send Backward를 설정하여 뒤쪽으로 보내겠습니다. 만들어진 뚜껑의 손잡이를 위치를 적당히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다음과 같이 위치를 적당히 이동한 후 펜 툴로 아래쪽에 받침대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립스 툴로 아래쪽에 둥그런 받침대를 그리겠습니다. 두 도형을 한꺼번에 선택하고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유나이티드를 클릭하여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칩니다. 선색을 G0, M0, Y0, K0으로 설정하고 두께를 약 4 정도로 설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Arrange Send to Back을 클릭하겠습니다. 일립스 툴로 마지막 받침대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면과 선색을 모두 흰색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Arrange Send to Back을 설정하여 가장 뒤쪽으로 보내겠습니다. 다시 펜 툴을 클릭하고 마우스의 램프의 손잡이를 그려보겠습니다. 흰색을 G100, M0, Y0, K0으로 설정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Arrange Send to 10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램프가 완성되었습니다. 모두 선택하고 Object Path Outline Stroke를 설정하여 면의 속성으로 바꿔준 후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합니다. 다음으로 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Start를 클릭하고 별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별을 그린 후 면색은 C0, M85, Y0, K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전색은 C0, M0, Y0, K0으로 지정합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로 별의 중심에서부터 별의 외곽의 모서리로 뻗어지도록 선을 그리겠습니다. 스냅을 설정하고 전체적으로 크기를 살짝만 줄여서 선이 더 돋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툴로 별을 하나 더 만들고 선색의 없음, 면색은 임의색으로 우선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Alt를 누른 상태에서 디자인 원고와 비슷하게 배치합니다. 모든 별을 선택하고 그라디언트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타입은 라디얼, 왼쪽 스톱의 색을 C0, M0, Y100, K0으로 설정하고 오른쪽의 스톱은 C0, M70, Y70, K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작은 별들은 모두 선택하여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합니다.
다음으로 모자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펜툴을 클릭하고 모자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색상은 C20, Y40, Y0, K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간단하게 모양을 잡아보겠습니다. 다시 위쪽 모양도 그려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모양을 그린 후 펜툴로 모자의 띠 부분을 그려보겠습니다. 잠깐 스마트 가이드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을 C30, M75, Y0, K0으로 설정합니다. 스타트를 클릭하여 별을 그리고 면색을 C0, M10, Y0, K0으로 설정합니다. Alt를 누른 상태에서 별 도형을 드래그하여 여러 개 복사하고 배치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모자와 별 모두 선택하고 Pathfinder 패널에서 Divide를 클릭합니다. Direct Selection Tool을 선택하고 불필요한 부분들을 모두 삭제하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모자 모양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날개를 그려보겠습니다. 펜툴을 클릭하고 날개의 형태를 그립니다. 색상은 C0, M0, Y0, K0으로 설정하고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겠습니다. Direct Selection Tool로 모양을 잡아보겠습니다.
오브젝트 선택을 해제한 후 페인트 브러쉬 툴을 클릭하고 옵션 바에서 내림 버튼을 클릭하여 오픈 브러쉬 라이브러리 아티스틱 촉 차콜 펜슬을 선택합니다. 펜슬 대화 상자에서 차크 라운드를 클릭합니다. 스트로크의 두께를 0.4 정도로 설정하고 날개 위에 외곽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색상을 C100 M70 Y10 K0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선색을 M100, C100, M70, Y10, K0으로 설정하고 다시 한번 외곽선을 그려보겠습니다. 100, M70, Y10, K0으로 설정하고 외곽선을 다음과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날개를 모두 선택한 후 오브젝트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면의 속성으로 바꿔준 후 컨트롤 G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합니다. 리플렉트 툴을 클릭하고 왼쪽 공간에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여 기준점을 잡고 버티컬로 설정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합니다. 모든 도형이 완성되면 하나씩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각각 크기, 방향, 각도 등을 조절하여 배치하도록 합니다. 디자인 원고를 보면서 디자인 원고와 비슷하게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도형들도 각각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준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작업창을 클릭한 후 186mm 186mm, 261mm를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얼라인 패널을 클릭하고 얼라인 투 아트보드로 설정한 후 정렬하여 정확하게 중심에 오도록 합니다. 기준선의 색깔은 면과 선의 색깔을 모두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파일, 세이브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것으로 일러스트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